서한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세계기상기구가 올해 7월은 관측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후변화 감시기구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이 섭씨 17.08도로 역대 1일 평균 지표면 기온 최고치로 기록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에 따르면 지구 지표 온도가 2도씨 오르면 해수면은 6미터나 상승하게 된다고 하죠. 이렇게 뜨거운 기온이 계속되자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지구 열대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충격적인 말로 기후변화를 경고했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 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름보다 뜨거운 불경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줄 KG 모빌리티만의 쿨한 혜택.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1800만원대로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의 더 뉴 티볼리 출시. 거기에 토레스 티볼리 하루 1만원대 신개념 리스형 할부와 12개월 무이자까지. 7월 상담받고 커피 쿠폰 받고 경품 받고.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영년진사 갈비가 확 바뀌었어요. 삼겹닭갈비 브랜치레까지 무한으로 즐겨요. 영년진사 갈비, 떡볶이, 튀김, 갈비버거까지. 우리 동네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확 바뀐 뉴버전 명륜진사 갈비. 박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 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의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했다고 하네요. 잠시 후 동북지방통계청 서동훈 지역통계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의 눈으로 바라보는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의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습니다. 결국 네. 지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아,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이라도 포기하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인사청문회 시간조차 아까운 후보다. 이렇게 네. 평을 했고. 이동관 지명자가 또 한마디 했네요. 공정한 네. 미디어 생태계 복원. 한국에도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한다.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 앞으로의 네. 행보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동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했다고 하는 것은 방송의 체제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걸 어떻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냐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한 발언,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관계자들 했던 발언들을 보면, 지금 현재는 공영방송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진행되는 행태를 보면, 지금 KBS 같은 경우 이사장 지금 감사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사 한 명은 해임을 했고요. 네.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방문진이 지금 감사를 몇 개월째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로 본다고, YTN은 민영화를 이미 시작을 했고요. 네. 이런 구조로 본다고 하면 공영방송을 민영화시켜서 공영방송 자체를 없애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게 개인적인 예측이고요. 예. 그리고 뭐 또 다른 방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친정부적인 그런 지배구조로 바꿔서 방송을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좀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나. 그게 이제 이동관 특보가 만약 방통위원장이 됐을 때 예. 추진하려는 목적이 아닐까. 거시적 관점으로 보면 공영방송의 민영화 추진이 절대적인 어떤 방향이 될 것이고요. 네. 이제 미시적으로 본다고 하면 당장 있는 전 정부에서 임명됐던 그런 사장들이나 이사를
다 교체를 해서 친정부적인 친정부 체제의 공영방송 시스템, 지배구조 시스템을 만들려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4월 총선에 좀 유리한 언론 환경을 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예.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죠. 아, 정말 네. 앞으로 방송계가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지금 예. 뭐 솔직히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런 상황. 예. 말씀하신 대로 KBS, MBC 민영화 이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아, 어떻게 될지. 지금 뭐 YTN은 이미 민영화 착수한 상태죠? 예, 착수한 상태예요. 어, 그리고 지금. 뭐 지금 살 사람이 마땅히 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예,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 인사청문회가 네. 어떻게 될까. 자, 이 민주당에서는 이제 아들의 학력 폭, 학폭 논란, 이건 뭐 다 알고 예. 계시는 거고. 예. 그 과정에서 또, 이동관 지명자의 은폐 의혹이 있었고. 예. 부인의 청탁 의혹마저 이렇게 제기됐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네요, 민주당에서.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폭 문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돼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데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인식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학폭이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인정을 이렇게 하고 있죠. 쌍방간의 폭행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다툼이 있었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뭐 본인의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때린 게 아니라 상대 학생도 뭐 같이 폭력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화해했고 지금도 연락한다. 예.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국회에서 그 당시 국정감사하고 이랬을 때 얘기들을 들어보고 서울시의 조사를 보면 예. 쌍방간의 폭행이 있다는 말은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 서울시 교육청 자체 조사나 아니면 국회에서 증언들을 보면 그 당시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한 거지 상대방과 무슨 다툼이 있거나 싸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예예. 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두 번째는 합의했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안 갑니다. 아하. 그러면 우리가 학교 폭력이 있는데 그 학교 폭력을 저지른 누군가가 권력자고 돈이 많아서 합의를 이끌어내면 그럼 처벌 안 하는 겁니까? 그거는 저는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학교 폭력이 근절이 되겠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어떤 정말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을 폭행을 하고 괴롭힘을 했는데 예. 그 학생이 나중에 집에 찾아가든 어떤 방법으로 뭐 보상을 하든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사비를 끌어내면 그럼 처벌 안 한다. 그럼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뭐 꺼리낌 없이 학교 폭력을 더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랬으니까 괜찮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 그 지난번 서울시 교육청 조사내는데 뭐 세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예. 합의는 한 명도 안 것 같고요. 한 명만. 나머지 두 명 간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쵸.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그게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국민들의 시선 자체도 대단히 불편하고 따가운데 그걸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 자체가 저는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는 그런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뭐 야권의 상당한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 지명을 강행했고 인사청문회도 그냥 뭐 뻔할 것 같네요. 뭐 여야 굉장한 공방 속에. 예. 인사청문 보고서는 채택이 안 된 채로 안 임명을 강행할 것 같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이는. 그런데 그게 그런 상황. 지금까지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 채택 안 되고 임명한 사람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그전에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얼마나 그걸 아주 비판을 했었습니까. 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인사청문 보고 채택 안 돼서 임명했다고 얼마나 비판을 하고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예. 근데 본인들이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한편 또 김영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호 예. 통일부 장관 임명도 제가 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어제 그제였죠 국회 상임위 네. 출석해서 이때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이소영 의원 간의 그 설전 또 심상정 네. 의원 한준호 의원 간의 그 아주 참 볼만했는데 네. 혹시 그 국회 청문이 아니죠 국회 상임위 네. 과정에서 혹시 뭐 말씀하고 싶은 어떤 네. 사건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 번째로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그 55개의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중에 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네 페이지가 빠져 있었어요. 뺄 건 빼고 네. 공개를 했다. 그게 어떻게 전체 공개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원희룡 장관이 주장하는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한 내용은 빼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집어넣어서 그렇게 제출했다는 것도 큰 문제고요. 그러면 국토부가 공개한 내용을 다 100% 믿을 수 있을 것이냐. 다른 자료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부 장관이 제대로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심상정 의원이 원래 그 회의한 보고서 기록한 거 보여달라 했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월간 진도 보고서를 제출 요구했죠. 예. 그랬었죠. 근데 옆에 있던 한준호는 여기 있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거 참 코미디 같았습니다. 예. 코미디 같죠.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예. 아니 그리고 과장 불러가지고 또 질의한 내용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과장한테 지시받으러 한 거냐. 그때 말을 잘 못해요. 못하죠. 얼버무리고. 예. 그 원희룡 장관은 옆에 있다가 나는 그런 지시 한 적 없다고 했죠. 그러니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이소영 의원 그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수변 지역이어도 그러니까 그 원희룡 장관이 그랬잖아요. 여기 수변 지역이니까 절대 개발할 수 없는 땅이다.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 법률을 고쳐야만 가능한 땅이다. 그런데 바로 이소영 의원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것도 증명을 해 보이고. 예. 네, 규정을. 그래서 사실은 이소영 의원이 주장했던 건 이게 최은순, 제2의 최은순 사태가 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공지구에서 사실은 수변 지역에서 가능하겠으니까 이쪽도 수변 지역 다 풀어놨으니까 규정으로는. 그럼 거기도 개발 가능하고 거기서 또 아파트 개발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국토부 장관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서 온 거잖아요. 이상한가라고 파악이 안 됐을까요? 그냥 아니면 뭐 모르는 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웃기는 것 좋게 해석을 같고. 하는데 아니 본인이 일타 강자라고 막 뭐 유튜브에서 하시고 이러더니 실제 나와서는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고. 근데 그 수변 지역 개발 안 된다는 그거는 진짜 이분이 저 원희룡 장관이 어떤 분이에요? 뭐 어디서 수석을 했었죠? 그 뭐 전국 하여간 뭐 엄청난 수재 아닙니까? 그게 똑똑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검사 출신에다가. 근데 이 정도는 저 공인중개사 시험 그 조금만 준비해도 알 정도 내용이거든요. 수변 지역. 일선 그 공인중개사들도 다 알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걸 끝까지 뭐 법률을 고쳐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우기는 걸 보면서 아,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진중권 작가가 또 한마디 했네요. 어제 그 원희룡 장관이 이 얘기 했잖아요. 어제 왜 그 양평 찾아가서 간담회, 주민 간담회 하면서 오물부터 치워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물은 뭐 다 아는 거고 민주당 그 의혹 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자 이제 진중권 작가가 아, 원희룡 장관 쓰레기를 내뱉고 있다 지금. 마치 땅 부잣집 머슴처럼 지금 총대를 메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틀린 말로는 잘 안 들리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총대를 메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이건 뭐 아주 단순한 논란 아니겠습니까? 예. 왜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가족의 땅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노선이 변경됐냐. 여기 이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얘기를 해요. 옛날 수변공원 얘기도 하고 뭐 이게 언제부터 개발이 됐다고 얘기도 하고 또 전 그 민주당 출신 양평군수가 땅을 샀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근데 다 지금의 뭐 다 이 뭐라 그러죠? 본인의 주장이 다르다고 하는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니까 그래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이러니 지금은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진중권 작가까지도 나서서 이러느냐고 국민적 관점이 이렇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 원희룡 장관 뭐 백지화 선언할 때부터 국민들의 충격을 사실 많이 받았고 또 얼마 전에 그렇죠. 그거는 충격 요법이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정말 뜨아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스타 장관이 나와야 된다. 혹시 윤 대통령 원하는 그 스타 장관이 이런 모습인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희룡 장관은 대권의 꿈이 있는 사람이죠. 지난번에 출마를 했었고 어쨌든. 그러다 보면 뭔가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원을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좀 더 나서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하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근데 좀 그래서 안타까워요. 뭐 그럼 이런 모습은 당내 경선엔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그 중도에 있는 네. 그런 계신 그런 분들은 아주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그럼요. 그렇죠. 어떻게 보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안 좋게 보죠. 지금 이건 갖고 뭐 국정조사 가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있고 공개 토론해서 해결하자 뭐 김건희 여사 일가당 파는 게 어떠냐 뭐 백지신탁하는 게 어떠냐 기부하는 게 어떠냐 뭐 이런 얘기가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이 종점 변경 과정에서 어떤 불법적인 특혜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핵심이고 이걸 엄밀히 네. 좀 조사 수사해서 책임자 네. 처벌하고 이게 가장 공정한 해결책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요. 보기에는. 아니,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100번 양보해서 네. 진짜로 본인들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그게 정상 아닙니까? 네. 근데, 누가 봐도 이상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게 무슨 예전부터 강상면화로 되어왔던 것이, 이거 뭐 민주당이 옮겨가지고 왜 위로 안 하냐 이랬다는 문제가 되지만, 네. 원래 양서면으로 하는 걸 2017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대통령 취임 앞두고서, 그리고 이제 그 인수위 꾸려지고, 그리고 나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거 제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쪽으로 안 가는 게.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예타를 다 통과를 했다는 것은 타당성 검토를 예비적으로 했는데 거의 문제가 없고 이게 가장 좋은 아니다라고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그 예타 뭐 한 2년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오랜 기간 많은 네. 돈을 들여서 한 건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가장 타당하다라고 나왔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갑자기 대통령 인수위 이끌어지고 나서 업체가 선정되고 그리고 두 달 만에 갑자기 노선이 바뀌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국민들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가겠다고 하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를 끝까지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금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고 원희룡 장관은 그게 가장 앞장서 있는 거잖아요. 이러니 국민들이 더 의심을 하죠. 이렇게 네. 되니까. 참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날지. 아유 좀. 상상하기가 좀 힘든 네, 그런 내용이었고 홍준표 시장 얘기 뭐 마무리 삼아서 좀 해보죠. 뭐 과하지옥이라는 그런 사자성어를 써서 네, 이것도 또 징계 사유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고 당원권 정지 10개월 받았습니다. 이게 네. 자 글쎄요 이게 뭐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지금 뭐 대구 시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당원권 정지 10개월 한다고 해서 의미 없어요. 어차피 네, 다음 총선엔 안 나올 거니까. 그렇죠. 예, 네, 그 그렇죠. 김재원 의원 1년 받은 거랑 또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고. 다르죠. 예. 네, 완전히 다르죠. 이거 뭐 어떻게 보셨어요? 10개월. 저는 일단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홍준표 시장의 반응 보시면 막 반발하고 뭐가 문제냐 나는 죄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갑자기 사과를 하고 그리고 삽을 들고 장화 신고 또 수해 현장을 가서 막 봉사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저는 그게 이 징계를 좀 낮추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있죠. 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예를 들면 징계가 네 개잖아요. 경고, 당원권 정지, 출당 권유, 권유 예. 제명. 그런데 예. 출당 권유 이상이 나와버리면 당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그랬을 때 후폭풍이 없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물론 저는 잘했다고 보지 않고 당연히 저는 징계를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를 했었고 앞으로도 대선을 꿈꾸고 있고 지금 뭐 국민의힘 기반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시장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출당을 시킨다?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아, 당에서도 그리고 부담이고. 부담이죠. 예. 당연히. 그리고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세대들까지도 반발하게 되면 당에는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저는 몇 번 당의 윤리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흘렸어요. 네. 태도를 좀 바꿔서 좀 사과도 하고 이러면 네. 어느 정도 좀 감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만 하면 출당 권유 이상은 안 주겠다. 뭐 이런 얘기였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접점이 바로 이 당원권 정지예요. 그러니까 네. 홍 시장한테도 큰 피해가 없고 당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 그래도 경고만 줬으면 또 불만 많거든요. 아, 그렇죠. 여론이 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 10개월에도 홍준표 시장은
뭐 대구시장이니까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정치적으로 예.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본 거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춤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서두르다가 안전사고 겪은 분들 많죠. 그래서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안전습관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에스컬레이터로 뛰어들기 전에 5초만, 멈춘 후에 손잡이 꼭 잡고 타기, 슬금슬금 우회전하기 전에 5초만, 확실히 멈추고 주의 살피기, 이륜차 타기 전에 5초만, 헬멧 확인하고 출발하기.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멈추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다 함께 시작해볼까요? 나부터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 협의회.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 네, 6시 27분 11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오늘 시작합니다. 지역 인구 소멸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지역의 인구가 자꾸만 줄고 있어 걱정인데요. 낮은 출산율도 문제지만 지역 인구의 외부 유출도 문제죠. 우리 지역의 인구 얼마나 또 무슨 이유로 빠져나가는 걸까요? 최근 우리 지역 인구 이동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의 서상훈 과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상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서동훈이라고 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인구 이동 현황 분석하셨는데 우선 이번 분석을 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이런 와중에 이제 지방은 인구 유출로 지방 소멸 위기가 커지고 있어 정부는 전국에서 89개 시군구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네. 여기에 경북이 16개, 대구는 2개 시군구가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고 생각이 되어 네.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분석 결과가 어땠을지. 자, 지난해 것만 보죠. 지난해 경북의 시도 간 인구 이동 현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 2020년에 경북으로 전입한 사람은 약 11만 명, 다른 시도로 전출한 사람은 약 11만 7,700명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7,700명이 다른 시도로 순유출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순유출된 사람 수가 58% 증가하였고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순유출된 인구를 합하면 약 5만 2,1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10년간 5만 2,000명 정도가 예, 예. 순유출됐다. 그러니까 작년만 보자면 작년에 전입한 사람은 11만 명, 전출한 네. 사람이 11만 7,700명. 그래서 7,700명이 순유출됐다. 자, 이런 통계고. 지난 10년간 경북으로 들어온 인구보다 경북에서 이제 다른 시도로 나간 인구가 훨씬 많았다. 5만 2천 네네. 명이 됐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혹시 성별이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예, 성별로 보면 여성의 순유출이 남성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예, 작년 2022년 경북 여성의 순유출은 5,100명으로 남성 2,600명보다
두 배 정도 높았습니다. 예. 예, 연령별로 보면 순유출은 30대 이하에서 나타났고 그중 20대가 9,900명으로 가장 컸습니다. 예. 그리고 순유입은 4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데 60대가 3,70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이 빠져나갔고 젊은 층에 특히 많이 빠져나갔다. 예, 이런 네. 분석이시고. 자, 이번 분석에서는 대구의 인구 이동 현황도 분석하셨다고 들었는데 대구는 경북과 좀 비슷한지 어떤 뭐 특별한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네. 예, 경북과 대구의 인구 이동을 비교해 보니까 예. 대구가 경북보다 순출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대구가 더 많이 빠져나갔습니까? 경북보다? 네네. 아, 네. 예. 현황을 보면 2022년 대구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11,500명으로 경북 7,700명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예. 연령별로는 대구도 경북처럼 20대 순유출이 가장 컸지만 50대, 60대는 대구는 순유출이 컸고 경북은 순유입이 아. 네,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대구에서 순유출된 인구는 16만 2,200명으로 경북 5만 2,100명보다 3배 이상 많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대구가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예, 대구가 경북보다 더 순유출이 많다는 거. 예. 네. 뭐 두 배, 세 배 이렇게 많다는 거. 자, 경북에서 빠져나간 인구는 어느 지역으로 많이 나갔습니까? 예, 2022년 경북에서 순유출된 인구가 이동한 지역을 보면 서울 3,800명, 경기 2,700명, 충남 900명으로 서울, 경기, 충남 순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서울로 가장 많이 빠져나갔고 경북에서 네. 그다음이 경기, 그다음 충남 순이었다. 네. 특히 20대가 다른 도시로 간 경우가 많았는데요. 20대는 5살 단위로, 그러니까 5세 단위로 세분화해서 조사하셨다고요? 네. 2022년에 경북의 20대 순유출이 100명당 4명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5세 단위로 성별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예. 그 결과 2022년에 20대에서 24세까지 여성의 순유출이 100명당 7명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예. 10년 전인 2012년이 100명당 3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예. 또한 2022년 동일 연령대의 20세에서 24세까지 남자의 100명당 4명 순유출과 비교해도 2배 정도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20세부터 24세라고 하면은 대학의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았을까? 대학 진학 때문에 많이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예. 예. 그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그걸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예, 예. 그 교육도 영향이 있지만 예. 이제 그 직업을 찾아서 아, 직업. 그 떠난 그 여성들이 많은 걸로 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지난해 경북에서 나간 인구의 사유 그 이유와 경북으로 들어온 분들의 사유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습니까? 네, 2022년 경북에서 인구의 순유출 사유는 직업, 교육, 주택 순이었고. 순유입 사유는 자연 환경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순유출이 발생한 연령대의 1순위 사유는 10대는 교육, 20대는 직업, 30대는 주택이고 예. 순유입은 40대, 70대 이상은 자연 환경, 50대, 60대는 직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경북의 인구가 왜 이렇게 자꾸만 다른 시도로 빠져나가는 걸까? 자, 통계를 통해서 드러난 이유, 뭐 어떤 점을 들 수 있을까요? 네, 데이터 분석 결과 가장 큰 이유는 20대가 직업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대가 직업을 찾아서 수도권으로 떠났다. 한마디로 네. 예,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통계를 보면 2022년 경북의 20대 고용률은 56%로 수도권 64%보다 약 8%포인트 낮았습니다. 예. 특히 수도권과 격차는 2012년 3%포인트에서 2022년 8%포인트로 예. 10년 사이에 5%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직업 선택 요인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근로소득을 봐도
2021년에 경북은 3,134만 원으로 네. 수도권 4,749만 원보다 1,615만 원이 낮아 예. 수도권의 66%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근로소득에 네네. 있어서도. 예. 그리고 또 근로여건 및 임금 만족도도 수도권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본사 종사자 수의 비중도 경북은 전체 종사자 수의 9%에 그쳐 수도권이 16%보다 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빠져나가는 경북의 인구를 줄이고 또 타시도에서 경북으로 들어오는 인구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럽지만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의 순유출 사유인 직업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순유입 사유인 자연 환경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순유출이 가장 큰 20대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경북의 살기 좋은 자연 환경 때문에 유입하는 50대, 60대를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젊은이들을 부착해서 일자리 창출,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50, 60대 순유입을 위해서는 좋은 자연 환경, 이걸 좀 더 잘 갖고 나가야 된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의 서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뭐 이번 주 그리고 뭐 지난주까지 정치적 이슈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예, 그중에서도 최근 우리 뭐 경북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이죠. 왜 지금 이 고 백선엽 장군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 정치권에서 다시 호출하는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선엽, 이승만 왜 네. 우리 정치권에서 호출을 하는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네. 국립묘지 기록에서 그 친일 기록을 삭제했잖아요. 이 내용 좀 전해 주시죠. 예. 네, 이번 주 월요일 있었던 일인데요. 예. 이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고 백선엽 장군을 홈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여기에 관련한 뭐 정보, 생년월일 그리고 뭐 업적 등이 있는데 비고란에 무공훈장 수여자라는 사실과 함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2009년 결정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예.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 문구가 삭제된 겁니다. 예. 예, 유족들이 해당 문구가 예, 국립묘지법에 위배된다. 그리고 이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올해 2월에 제출했었는데 예. 국가보훈부가 이번 주에 이걸 받아들인 겁니다. 아, 이번 주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백선엽 장군 하면은 딱 반으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에서 네. 분명히 수훈이 있고. 하지만 또 일제시대 때는 또 우리 독립군을 또 때려잡은 그렇게 네. 좀 전해지고 있어서 사실 이 백선엽 장군을 국립묘지로 모시느냐 마느냐 이 당시에도 말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네. 합의를 본 거잖아요. 일단 모시긴 모시는데 맞습니다. 여기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그건 이건 기록을 해두자. 네. 거기 묘지에 표시를 해두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결정이 된 건데. 자,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는 그 문구를 아예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버렸다. 이런 소식이었고. 네. 혹시 국가보훈부가 삭제하면서 뭐 이유를 밝혔나요?
네, 뭐 국가보훈부가 이 보도자료를 내서 삭제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밝혔는데요. 네. 앞서 우리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백선엽 장군이 2020년 세상을 떠나면서 이 당시 국립현충원에 안장할 거냐 안 된다 이런 논란이 있다가 네. 뭐 두 가지 다 모두 확실한 사실이죠. 6.25 전쟁 때 이 공을 크게 세웠다라고 네. 하는 점 그리고 친일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점 두 가지 모두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당시에 국가보훈처죠. 본부로 승격하기 전에 예. 이 내용을 기재하면서 현충원에 안장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했었는데 예. 이번에 국가보훈부가 삭제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게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공적이 아닌 다른 문구를 기록하는 게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점을 밝혔는데요. 예. 여기다 유족들이 요구했던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라고 보훈부가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데 네. 모실 때는 과는 다 안 써놓지 않냐. 그렇습니다. 공만 써놓지 않 이거군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좀 눈여겨볼 게 그러면서 이 국가보훈부가 밝힌 이유가 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 사실만 선별하여 기재하도록 한 것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 백선엽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 이렇게 국가보훈부가 밝히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당시 사회적 합의 과정 자체가 이 고 백선엽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라고 하는 행위로 규정을 해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발언이었습니다. 예. 이 백선엽 장군이 간도 특설 때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독립군을 토벌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라고 이 언급을 했는데 예, 예. 이 얘기는 이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간도 특설 때가 이 독립군들, 독립운동가들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이 부대였었는데 예, 예. 이 부대에 참여는 했지만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자료는 없다. 이런 예. 언급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한 겁니다. 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건 뭐 너무 정치적으로 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네. 좀 봤으면 좋겠는데 간도 특설대라는 게 뭐예요? 그 당시에 만주지게 우리 독립군들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벌하는 네. 그런 부대인데 그런 부대에 복무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네. 독립군을 토벌하진 않았다. 아, 그 객관적 자료는 없다. 토벌했다는. 네. 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원래 기재되어 있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하는 게 어떤 뭐 민간단체에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고 백선엽 장군을 지목을 해서 기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통령 소속의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에 총 705명의 예. 친일 반민족 행위 관련자에 대한 명단을 작성한 겁니다. 아, 2009년이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그때면은 이제 이명박 정권, 보수 정권 네. 하에서 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뭐 네. 이 출범했던 것은 이 노무현 정부 때 이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예. 이게 5년 동안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5년 동안 조사한 결과를 추려서 우리 정부와 국회에 보고를 했고 당시 이명박 정부와 그리고 이 당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던 한나라당이 있었던 국회에서도 예. 다 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내용을 좀 보면요. 우리가 그 친일파라고 폭넓게 부르는데 네. 이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규정한 705명은 1937년부터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친일 활동을 했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들은 포함되지 않았고요. 네. 37년부터 45년까지 친일 활동을 했던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했고 네. 이 가운데 25명이 군인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명이 이 고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아, 예.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백선엽 장군의 경우에는 이 본인의 회고록이죠.
회고록에서 이런 내용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1944년 7월과 9월, 11월에 이 간도특설대가 조선인 등을 살해하거나 식량을 이 강탈했다라고 하는 이 당시 기록을 백선엽 장군 뭐 회고록에서도 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이 만주제국의 육군훈련학교 구기생으로 입학을 해서 1942년과 43년까지 이 간도특설대에 차출이 돼서 그 항일 무장운동을 벌이고 있던 우리 조선인이지만 군대는 우리 독립군은 아니었습니다. 예. 1940년대에는 독자적인 독립군 부대를 운용하지 못했고 이 항일운동을 벌이던 중국 국민당 군대 안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는데 만주제국과 일본 제국이 조선인들은 같은 조선인으로 이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간도 특설대를 조성을 했고 조선인 토벌에 나서도록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 객관적 사실 아닌가요? 네.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 얼마나 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이걸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지역에 또 독립운동가 또 가장 많이 배출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또 맞습니다. 후손들이 이 소식을 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한 가지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예. 알아주시면 좋을 게 예. 국가보훈부는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예.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는 부처이기도 합니다. 그럼요. 당연합니다. 네. 예, 여기다가 플러스 뭐 민주화운동 예, 네. 거기도 또 관여를 하고. 자, 이런 가운데 칠곡 다부동 전적기념관 네. 관에다가 이승만, 트루먼 이 동상 설치도 했잖아요. 이번 주에 했죠. 네, 예. 어제 이루어졌는데요. 아, 어제 했나요? 예, 예. 네. 사실 이 부분도 보면, 왜 갑자기 이승만 전 대통령과 트루먼 전 미국 대통령 동상을 우리 경북에다 설치를 하지 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사실 이 동상이 제작된 거는 이미 6년 전입니다. 2017년 4월에 동상이 제작됐는데, 예. 받아주려고 하는 곳이 없었어요. 예. 예, 당시에 서울 전쟁 기념관이나 평택 주한민군 사령부 영내에 설치하려 했지만 좀 거부당했던 전력이 있었고요. 아, 거부를 당했어요? 서울 전쟁 기념관 또 네. 주한미군 사령관 여기서 예. 네. 예. 아무래도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 독재 전력이 있다 보니까 이 동상을 설치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는데 예, 예. 이 동상이 파주시에서 이 보관 중이다가 동상건립 추진 모임 쪽에서 경상북도를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경북에 좀 설치를 해달라 네, 이렇게 네. 협조를 요청했고 경상북도가 영덕군과 칠곡군 두 곳을 제시한 가운데 결국 네. 칠곡의 다부동 전적 기념관에 동상을 세우기로 결정했고 어제 공개가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이렇게 쭉 설명을 해 주셨고, 오늘 주제가 될 텐데. 네. 자,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이승만 백선엽을 다시 강조하는 이유, 어떻게 네. 분석해야 될까요? 네. 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여러 발언들을 보면 좀 유추할 수 있는데요. 네. 이 대한민국의 초석을 만든 대표적 인물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김원봉에게 독립훈장을 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했는데 이 보훈처에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가 들어와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의 국가보훈처 활동과 지금 현 정부의 국가보훈부의 기조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좀 드러내는 대목이고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하필 이런 이야기를 할까 유추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최근 들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로 일본과의 관계를 풀겠다는 정부 입장에서 국민들은 또 반대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반일 항일 운동보다는 반북 북한과
더 세게 싸웠던 인사들을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반일이 아니라 반북이 중요하다라고 일종의 성극기와 여기에서 이 보수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용도로 이승만과 백선엽 두 사람을 다시 호출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이다. 네.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승만 백선엽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예,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자, 박민식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들도 이에 동참하는 건 역시 네. 정치적 메시지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 국가본부 장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장관들도 이승만과 백선엽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재평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장관들이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냈던 이 박진 장관이 이 국제정치 국제관계에서 보인 이 전 대통령의 탁월함은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예. 아, 지금 박진 장관 외무장관이잖아요.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외교장관. 예. 네. 그리고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예.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이 많아서 아쉽다라는 메시지도 냈고요. 예. 뭐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외교부와 통일부 이 관련 있는 부처의 장관들인데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을 다시 확인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혹시 네. 최근에 했나요? 좀 오래됐나요? 최근에 했습니다. 이달에 최근에요? 이달에 했습니까? 했고요. 이달에 저기 양평고속도로 때문에 정신없을 텐데 또 이런 발언을 또 했었군요. 네. 그리고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그 농지개혁을 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 덕분에 이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이 대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을 언급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네. 이걸 다 종합해서 보면 단순히 국가본부 장관의 의지나 바람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이승만과 백선엽이라고 하는 두 인물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자라고 하는 차원으로 좀 해석할 수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앞서 언급을 제가 했던 것처럼 지금 일본과의 관계가 제대로 좀 풀리지 않는 문제. 국내 여론 자체가 좀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 반북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는 것이 이 보수 진영의 결집을 노리고 이게 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보수 세력의 결집을 노리는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해서 지금 백선엽과 이승만을 다시 호출하고 있다. 오늘의 네. 이런 주제가 될 텐데. 글쎄요. 보수 세력은 결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도층들이 어떻게 볼까. 이 사실. 네.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예, 결과를 네.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자, 지금까지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